어 근데 이거 느낌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니까 좀 보이잖아요. Because we were thinking about going the pig. 이거는 안 사고는 안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썸의 다이썸의 이썸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홍콩 IFC몰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와 있습니다. 어제 홍콩에 있는 그 하버시드에 갔는데 아이패드 10.5를 보니까 9.7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거는 안 사고는 안 될 것 같아. 게다가 한국보다 10만원 정도 더 싸. 이렇게 앱을 열 때도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는 촬영이 30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안 나와요. 네. 맨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면 엄청나 엄청나. 이게 맨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오. 근데 이거 아, 카메라에 다 안 닦이네.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디스플레이도 더 좋아진 것 같잖아요. 디스플레이 훨씬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네, 뭔가 색감도 진득해진 것 같고. 아 이거 질러야 돼. 스마트 커버는 얼마쯤 할까요? 아 어제 검색해보니까 한 18만원 정도? 비싸다는데 네. 아 스마트 커버도 사고 싶은데 좀 비싸갖고 그게 좀 고민이 되네. 어때요 제이엠님? 사야죠. 지금 계속 사야 됩니다. 네. 사야 돼요. 아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Excuse me. 아, 네. Can I get this iPad? Yes. One of these. He wants to buy two. I see. So which color you prefer? Space gray, rose gold. Okay, we'll have a look and come back.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also, right? So yes. You want to order, you can tell to anyone they can have. Ah, okay.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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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진 건 얘가 더 고급지고 예쁜 거는 얘도 예쁜데 예쁜 건 얘도 예쁘고 고급진 건 얘도 고급지고.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는 뭔데 실버? 아니야 이거는 골드? 골드. 네. 나는 쓰그. 나는 무조건 쓰그. 아 근데 이전에 골드를 1년 동안 썼는데 골드도 괜찮긴 괜찮았단 말이에요. Excuse me. Can I get iPad this one and this one?잘 쓴다. 시원시원하네. 바로 문자 원해요. 역시 이게. 야 시원시원해. 네. 해봐요. 땡큐. 바이바이. 그래요. 샀네요. 네 사버렸어요. 예, 사셨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만져보자니 사고 싶다고. 아 너무 충동구매 하는 것 같은데 또? 괜찮아요. 안 되면 중고로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쓰다가 안 되면 뭐 중고로 팔죠 뭐. 네.
아 이렇게 또 막 질러버렸네요. 여기는 애플스토어 2층 액세서리 모바일. 이게 오주모, 오주모 모바일 그거네요. 발음 좀 잘 좀 해서 오주모 이렇게 자꾸 오줌 같잖아요. 우와 오 켜져 있네. 잠깐만. 이거 LG 5K예요. 5K 디스플레이. 우와. 아 근데 우리 어제 그거 봤잖아요. 아이맥 5K 아이맥 봤잖아요. 네, 오케이, 여기 반대편.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데. 네. 아 이거는 근데... 저기가 없네. 어떤 거요? 클릭하는 느낌이 없는데요? 진짜요? 네. 이거는 그 이거는 그냥 트랙패드인가 봐요. 포스터치가 없는데. 네, 이거 포스터치가 안 되네. 와 근데 5K가 좋긴 좋네요. 5K. 5K라고 하지 누가 5K라고 합니까? 4K. 오케이. 4K. 이게 5K 아이맥. 5K 아이맥. 제대로 배웠죠? 이게 난 것 같은데 나는. 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건 클릭한다. 아, 이게 신형인가 봐. 아, 맞네. 아, 이게 신형이네요. 어, 근데 이거 느낌 괜찮다, 이렇게. 유리 만든 느낌이다, 시원하다, 이게.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아이맥 쓰면은. 질감이 시원해요. 요거 휴지통. 휴지통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비싼 쓰레기통. 네. 근데 성능은 굉장히 좋죠. 와, IFC 몰에서 본 풍경의 모습도. 아, 귀 안 오니까 좀 보이잖아요. 네. 아, 저쪽에서 이제 이쪽을 보면 이게 되게 이쁘거든요. 아. 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생긴다는 거죠. 애플 스토어가.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마음대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네.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고. 그냥 내가 막 기대면서 막 만지고 이래도 아무 터치도 안 해. 근데 내가 도움을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도 잘 모르면 이렇게 교육하는 곳. 케이스 색상별로. 여러분 애플 펜슬 꽂입니다. 이게 얼마야? 대박. 얼마예요? 이게 한 3만 원 좀 안 되나? 네.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 네. 겁나 비싸네요. 꽂아 놓는 건데. 꽂아 놓는 건데. 핵 비싸. 자, 아무튼 이렇게 아이패드 지름을 끝마쳤습니다. 가격은 뭐 한국보다 조금 더 싸서 근데 비싼 모델일수록 가격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고 한국에 가서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